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동생이랑 펜션에 놀러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요. 제가 저번에 그 강민경님 유튜브에서 MBTI 밸런스 게임, 그거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MBTI를 저는 살짝만 곁들인 그런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저는 엔프제, ENFJ이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되시죠? 전 인프제. 그쵸, INFJ잖아요, 그쵸? 어. 저희는 사실 한 글자밖에 안 달라서. 아, 언니 엔프제, 나 인프제. 어, 그래서 사실 이 MBTI가 크게 중요할까 싶긴 한데. 그러게. 어, 하여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탄산 안 먹기, 평생 라면 안 먹기. 와, 진짜 어렵다. 언니는 뭐든데? 아, 나 평생 라면. 탄산 포기 못해? 탄산, 왜냐면 탄산을 포기한다는 건 콜라를 포기한다는 느낌보다 탄산 술을 포기한다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건 안 될 것 같아. 너는? 나도 라면. 라면? 근데 라면도 라면 모든 종류 못 먹는 거. 당연하지. 면은 먹을 수 있어. 너무 고민. 잔치국수 먹을 수 있어. 오케이, 라면. 쌀국수 먹을 수 있어. 라면 오케이. 라면. 다른 게 대체 가능하다. 어, 탄산 너무 폭이 커. 맞아. 미래로 가기 대 과거로 돌아가기. 난 미래로 가기지 당연히. 아, 그래? 응. 나 과거로 돌아가게. 진짜? 응. 과거로 가서 뭐 하게?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뭔가 더 제대로 살 수 있잖아. 과거에 언니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어. 난 과거는 살아봤고 미래가 어떨지 궁금한데? 진짜? 응. 미래는 근데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 어, 갔다 오면 내가 지금 뭔가 남들보다 더 뭔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갔다가 뭐다? 그냥 미래로 가기야. 아, 미래에 살아야 돼? 어. 그래, 난 미래. 알던 시대에서 살고 싶지 않아. 아, 진짜? 어. 오케이, 좋았어. 저는 과거로 돌아가기.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그동안의 흑역사 이런 거 좀 지울 수 있지 않을까. 똥맛빵 대 빵맛똥. 똥맛빵 대 빵맛똥. 어, 그래서 빵이 낫지. 언니? 달간 거 아니야? 그치? 똥그릇 사람이 있다고? 똥맛빵? 오히려 좋아. 왠 줄 알아? 똥을 내가 실제로 먹어볼 순 없잖아. 근데 똥맛빵을 먹잖아? 똥맛이라고. 어, 똥의 맛을 어떻게 알 수는 있겠다. 이런 어, 느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말자. 할 것 같아. 음식 평생 무료 대 옷 평생 무료. 아, 난 당연히 음식 평생 무료지. 와, 대박이야. 언니 옷이야? 어. 난 음식은 나한테 그렇게 크게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아, 맛있는 거 아무리 좋아도 맨날 막 맨날 막 엄청 비싼 회 막 어. 맨날 먹고 있어. 음식을? 어차피 아무리 비싸봐야 뱃속으로 들어가면 끝인데? 인간 식욕을 잃었나? 씻겨주는 기계 대 모든 요리 다 해주는 기계. 야, 이거 너무 벨붕 아니야? 왜? 당연히 모든 요리 다 해주는 기계지. 아, 맞아, 맞아. 난 씻을 때 그 기분 좋은데? 어, 맞아. 어. 내가 스스로 씻는 느낌 좋아. 어. 그리고 나는 밥 차리는 거 너무 귀찮아. 아, 너무 싫어. 그치? 너무 싫어. 어, 그때 막 모든 요리 다 해줘. 너무 싫어. 너무 좋지, 이거. 설거지는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설거지는 안 해주지. 모든 요리지. 요리만 다 해주지. 요리를 할 때 막 간장도 다 계량하려고 그릇 다 꺼내, 막. 걔가? 어질러나? 뭐 집에 있는 모든 걸 봤어. 아니면 자판기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서 퉁탕퉁탕 해가지고 띵 하고. 그럼 최고. 그지? 응. 자, 다음. 뭐 이렇게 많아? 20개예요. 아, 지금 촬영한 지 7분밖에 안 됐거든요. 아, 장난하시나? 한겨울에 차가운 물로 목욕. 너무 싫어. 한여름에 뜨거운 물로 목욕. 어? 당연히. 이거 완전 벨붕이지. 어, 이건 당연히 한겨울에 차가운 물로 목욕이 더 싫지. 어. 나 원래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맞아. 나도 여름에 뜨거운 물로 씻기 때문에 이거 한여름에 뜨거운 물로 목욕. 하루 종일 말 안 하기 대 하루 종일 말하기. 뭐가 더 낫냐고? 어. 하루 종일 말 안 하기가 낫대나? 나도. 그치. 하루 종일 말하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 끔찍해. 개 피곤해. 아니, 그리고 되게 흑역사만 될 것 같아. 막 안 해도 대단이나 막혀가지고. 아무 말 되잖아. 맞아. 너무 싫어. 하루 종일 말하기. 근데 하루 종일 말 안 하기도 생각해보면 좀 힘들긴 할 것 같아.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 응. 해봐, 한 번. 하루 종일 말 안 해봐. 하루 종일? 힘들걸? 아, 근데 사람들이 약간 저거 하려나? 말 걸어도 대답하면 안 돼. 인간관계 파괴돼도 그거 다 자기 몫이야. 어, 하루 종일 말하기는? 혼잣말도 계속해야 돼. 물 마실 때도 물 마셔야지. 엄청 걸릴 것 같아.
190cm 바퀴벌레와 살기, 190마리 바퀴벌레와 살기. 아, 미친 거 아니야? 왜? 당연히 190cm가 낫지. 야, 190마리 내가 통제가 안 돼서. 야, 근데 너는 나랑 너무 이게 잘 맞기 때문에 너무 비슷해. 그치? 어. 와, 우리 진짜 좀 신기하다. 많은 건 진짜 끔찍해. 왜냐면 한 마리 한 마리 통제가 안 되잖아. 190cm는 크니까 일단 개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 난 바퀴벌레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조금해서 걔가 어디를 갈지 모른다는 거야. 빨라. 어. 근데 190cm 바퀴벌레는 좀 현실감이 없어서 좀 더 그렇게 맞았는 것 같아. 오히려 190cm나? 조형물처럼 느껴질 수 있어. 근데 몸통만 190cm면 팔다리가 엄청 긴 거야. 움직이는데 톱톱톱톱톱톱톱. 그래도 190마리보다 나은 것 같아. 옆에서 자야 돼. 야, 솔직히 잘 생각해봐. 190마리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미 우리 집에 190마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어. 아! 깨끔직해. 10원 동전으로 500만원 받기. 근데 지폐 교환 안 돼? 통장 입금 안 돼. 아, 무조건 50원으로 써야 되는구나. 10원짜리. 아, 10원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하나는 지폐로 50만원 받기. 어, 당연히 500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그래. 그죠? 아니, 돈이잖아요. 10원이잖아.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10원으로 다 내면서. 편의점 가가지고 내는데 맨날 진상처럼 보여. 이 사람 뭐야. 동전 좀 뽑았네. 그래서 나 들어오면 어, 아파라요. 10원? 쓸만하다, 나 솔직히. 1원짜리도 아니고. 왜 이렇게씩 묶고 다니는데? 의외로 좋아. 의외로 좋아. 대신 가방은 좀 무겁겠다. 5만원 이상 못 들고 다녀. 바로 오히려 좋아. 돈 아껴. 너무 좋아. 원하는 조건으로 태어나기. 근데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순 없어. 그리고 하나는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근데 내가 태어난 조건은 랜덤이야. 난 원하는 조건으로 태어나기. 왜, 언니? 나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 진짜? 응. 어.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근데 거기다가 완전 잘생겼고, 거기다가 완전 뭐 능력도 좋고 이런 느낌. 일단 내가 잘난 게 낫지. 내가 잘났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가 없어. 아, 대신 결혼은 해야 돼? 어, 해야 돼. 근데 결혼하면 왜 자꾸 조건 붙여? 결혼을 하잖아? 50%의 확률로 개차반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아, 그것도 진짜 짜증나긴 하겠다. 그치? 그럴 바엔 차라리 내 자신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해서 사랑하면 되잖아. 어, 하긴 보면 그래? 응. 지금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태어나지 못하니까. 어, 맞아. 지금, 지금도 랜덤으로 태어난 거야. 어, 행복하지 않았어. 어, 좋아, 나도. 최악의 이별. 환승 이별 대 잠수 이별. 나 이건 벨붕이야, 솔직히. 진짜? 어. 뭔데? 잠수 이별. 잠수 이별은 이별인지 내가 그 통보를 못 받고 계속 지내야 되는 거지? 어. 환승이 더 싫어. 환승이? 환승이 더 최악? 그냥 잠수는 약간 아, 걔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내 약간 위안을 할 수 있는데 어. 환승은 약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 내가 뭔가 모자랐나? 뭐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아, 진짜? 나는 환승은 오히려 괜찮은 게 얘가 아 나랑 헤어졌구나 이걸 내가 확실히 알잖아. 그래서 괜찮은데 잠수 이별은 아 얘가 죽었나? 사고났나? 살았나? 이게 계속 걱정을 하게 되는 거 있잖아. 막 그렇겠다. 어. 그렇게 내 스스로를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이 너무 싫은 것 같아. 나 지금 그러다 분노하지. 선생님 바꾸시겠어요? 아니요, 안 바꿔. 여기 관련된 질문인데요. 환승 이별 당하기 대 환승할 때마다 나만 1250원씩 더 내기. 환승 이별 당하기. 환승 이별 당할게요 그냥. 왜 나한테 기분 나쁘게 남들보다 돈 더 내라 해요. 열받아서 지하철 못 탈 것 같은데. 야, 우리 지하철비가 얼마인데 1200원씩 더 내면? 1250원. 불공평한 거 너무 싫어. 너무 불공평해. 절대 싫어. 나만 차별당하는 느낌 너무 싫어.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차별당해서 싫다고. 나와 싸운 뒤 남자친구의 연애 상담. 친구로 지내는 전여친. 어? 평소 신경 쓰인 여사친. 야, 전여친 미친 거 아니야? 친구로 지내는 전여친. 아, 미친놈 아니야 그거? 평소 신경 쓰인 여사친. 신경 쓰이는 게 어느 정도냐면 막 너 남자친구한테 맨날 뭐뭐뭐 하트 하트 막 약간 전여친 애정 표현. 전여친? 전여친은 오히려 후회. 아, 근데 전여친은 여사친은 진짜... 애교 만점이야. 애교만 애교 만점. 애교가 애교 만점. 만점. 난 전여친이 날 것 같아. 전여친이다? 애교 안 부리는 전여친. 친구는 여사친은 너무 너무 가능성 있는 관계 아니야? 너무 싫어. 그런가? 너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있다 생각하는 거? 남녀 사이에 친구는 있다 생각해. 진짜? 응. 근데 왜 여사친은 안 돼? 애교 여사친이라며. 그거 안 되지. 애교 부리는데 마음 1도 없어. 아, 그런 게 없어. 커피를 뿌려버릴까? 그런
그런 앞뒤에 안 맞는 말을. 그래서 뭐 그런다고요? 여사친이 더 싫다고요. 야, 나 전 여친이 더 싫다 솔직히. 진짜? 어. 그러더니 갑자기 야 너랑 나 사귈 땐 적어도 안 그랬어 막 이래. 나랑 막 비교해. 진짜 싫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질문이 끝났어. 어때요? 어떤 질문이 제일 힘드셨나요?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없었고 나는 환승 이별, 잠수 이별. 친구로 지내는 전 여친, 평소 신경 쓰이는 여사친이 최고 싫은 것 같아. 나도. 그러기. 응. 역시. 이래서 밸런스 게임은 약간 연애 밸런스 게임. 이게 최고야. 내가 그런 거 찾아볼까? 뭐? 연애 밸런스 게임. 연애 밸런스 게임? 그래. 이번엔 제가 해볼게요. 네. 평생 사람 많은 핫플에서만 데이트할 수 있다. 네. 대 평생 집에서만 데이트하기. 오, 대박. 뭔데? 뭐가 더 좋냐? 응. 사람 많은 핫플. 아, 진짜? 어. 난 둘 중 하나 선택하려면 집에서만 데이트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진짜? 평생 집에서 데이트 못하는 거다 그럼? 그럼 잠은 어디서 자? 잠 무조건 각자 자야 돼. 그 이번까지는 아니까. 그건 어딨어? 어쨌든 언니 핫플이라고 그랬어? 어. 다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끌려. 그런 사람이랑만 연애를 해왔어. 내가 안 좋아하면 연애가 재미가 없어. 나 애초에 시작도 못해 그럼. 다음. 패스. 왜 웃어? 대답은 안 듣네. 질문만 해. 이성 친구와 단둘이 1박 2일 여행 가는 애인? 아니 그거 본 거 같아. 전애인과 밤새 술 마시는. 나 그 1박 2일이 더 싫어. 이거는 그때 옛날에도 골랐었어. 난 전애인과 밤새 술 마시는 게 더 싫은데? 1박 2일은 가서 어쨌든 그냥 잠이란 걸 잘 거 아니야. 근데 1박 2일로 갔는데 제주도 갔어. 그리고 밤새 술 마시는 건 우리 집 앞동네. 야, 우리 집 앞동네가 더 싫지. 우리 집 앞동네면 내가 거기 가가지고 마시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뭐해? 나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만드는 게 싫은 거야. 아, 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야, 뭐 해서라도 거기 갈 거야. 내 이상형인데 기차를 타고 가서야만 만날 수 있는 장거리 연애. 내 이상형은 아닌데 바로 내 옆집에 사는 애인. 근데 잘생겼어? 내 이상형이 아니니까 딱히 얼굴도 내 마음은 아니겠지. 내 마음은 아닌데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 평균치는 있잖아. 아, 호감형. 호감형? 그 정도는 난 괜찮아. 옆집에 사는 게 나아? 너무 멀리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맞아, 장거리 너무 힘들긴 해. 나보다 술 엄청 잘 마시는 주당. 응. 대신 막 술자리 끝나지 않아. 막 계속 마셔, 남자친구가. 그리고 술 한 모금만 마셔도 바로 취하나, 알콜 쓰레기. 아, 별분. 뭔데? 1번이나. 주당? 응. 언니 완전 막 가도 집에 안 데려다 줘. 지금 여기 술자리 남아있어야 돼서, 주당이라서. 무슨 놈이야? 야, 그건 남자친구 아니잖아. 나 그런 놈이랑 안 사귀어. 우리 헤어져. 남자친구가 완전 어른스러운 입만. 막 청국장 막 이런 거 한 거. 그거 내 완전 초딩. 그래서 막 돈가스 맨날 이런 거 먹어. 둘 다 좋은데? 둘 다 좋다고? 어. 아, 대신 이쪽은 막 스파게티 이런 거 먹으면 너무 싫어해. 그리고 이쪽은 막 한식 절대 안 돼. 막 백숙 이런 거 절대 안 먹어. 그럼 난 2번이 나은 거 같아. 초딩 입만? 어. 왜냐면 나도 그쪽에 더 가까운 편이야. 아, 그래? 왜인데? 너는? 난 어른스러운 입맛이다. 난 약간 그런 음식을 좋아해. 진짜? 맨날 돼지국밥 이런 거만 먹으러 가야 돼. 좋아해. 막 기념일인데도 막 스파게티 이런 거 절대 못 먹고 무조건. 아, 나쁘진 않아. 난 무조건. 난 나쁘지 않아. 꽁보리밥 이런 거 먹어. 소개팅에 나갔는데 전 여친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 전 여친 썰을 계속 푸는 사람? 전 남친 썰 계속 캐묻는 사람? 1번에서 나온 거. 전 여친 얘기하는 사람? 아니다, 2번에 나온 거. 전 남친 캐묻는 사람? 이거 너무 어렵다. 그치? 전 남친은 차라리 나한테 관심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전 여친 얘기는 나를 신경도 안 쓴다는 느낌이라서 너무 싫다. 미련 있는데 나온 사람. 야, 이건 안 되겠고. 근데 전 남친이 계속 해보는 사람 좀 무섭긴 하죠. 걘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이놈 위험한 놈이다. 끝났습니다.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밸런스 게임 해봤는데요. 질문이 20개 준비했는데 한 30개 한 것 같아 지금. 골 아파. 골다구니 아파졌어.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선택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MBTI 밸런스 게임 인프제와 엠프제가 같이 하는 밸런스 게임 한번 해봤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